아, 상추 따가라고요? 네. 우와. 국밥도 있고. 농사도 지으시고, 구피도, 구피농사도 지으시고. 있고. 오, 되게 못 보던 애들이 되게 많네요. 인도 구피는 또 처음 보는데요? 예, 인도 구피. 사기 치고 잠수탄 거네요, 브리더가. 하루에 15톤을 환수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브랜시브 통이에요? 와, 뭐야? 이거는 자동이죠. 자동이에요? 예. 아, 여기 높이차로 나가는 거예요. 현재 이제 이거는 수입하려고 해도 없고, 현재에서도 없어요. 배우셨어요? 어항 만드는 거를?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네. 터졌죠. 이게, 예. 그거 뭐예요? 이게 다 무테크예요? 네. 브리더가 만든 이름이 북극곰이에요. 아, 핑크키팅은 도매 아니죠? 도매 한 쪽에는. 이것도 도매예요? 네. 아, 이게 아마 국내에는 없었죠. 어, 하트인 거 있다. 네. 선별을 할 수 있게 태어나게 생겼죠. 오. 요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부터는 좀 도매 위주의 어항들이네요. 네. 불이 실제로 나시지 않았죠? 났어요. 불이 났어요? 네. pH도 중요해요. 아. pH가 고기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친구랑 사업을 하다가. 네. 크게 사업하다 배신 당했죠.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이런 축사나 농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뭐 자연 컨텐츠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놀랍게도 여기가 바로 다나쿠아라고 수족관이 있어요. 이런 시골 마을에 수족관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요. 정말 우리 정원 생활하는, 시골 생활하는 그런 느낌이 활짝 나는 그런 곳인데요. 아, 너무 궁금하죠. 안에 모습은 어떨까? 지금 보면 이거 컨테이너라고 하나? 어쨌든 이런 건물에 지금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브라운. 네. 아, 수입 개체예요? 그렇죠. 수입. 체리 브라운. 네. 아, 체리 색깔이랑 브라운 색깔 같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발색이 네. 아마 검은 레드 중에서는 네. 아마 최고일 거예요. 체리 브라운 아예 처음 보는 개체인데. 네. 오, 되게 색깔이 처음 네. 보는 색깔이나 패턴인데요. 네. 발색은 아마 검은 레드 중에서 최고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피치. 알비노 피치. 피치요? 네. 알콜이랑 비슷한데 상당히 비슷한데 암컷은 네. 확실히 다르네요. 암컷 네, 다르고 수컷도 약간 이제 복숭아색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피치구나. 네, 암컷은 확실히 다르죠. 네, 두 개 봤는데 두 개 다 네. 제가 처음 보는 개체네요. 아, 그래요? 예. 알비노 풀골드 글라스백이요? 네. 보통 글라스백에는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네. 저도 좀 그런데 얘는 이쁘더라고요. 이쁘네요. 네, 많이 좋아하시죠. 먹이 바른거 엄청 좋고 예. 되게 못 보던 애들이 되게 많네요. 엄청 많이 끓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브랜시브 통이에요? 와, 이거 뭐야? 이게 이제 브랜시브 통. 하루에 한 캔. 아, 하루에 한 통씩? 네, 하루에 한 통. 이거 몇 리터예요? 엄청 크다. 이게 하루에 한 7, 80리터 돌아가거든요? 하루에 7, 80리터씩. 네. 한 통에 보니까 200리터 필링프. 필링프? 그러면은. 한 캔을 하루에 쓰세요? 하루에. 브라질에서 한 캔을 1년씩 쓰시는 분도 있는데 하루에 한 캔 쓰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공장이네요. 알무핑 리본. 예, 발색은 얘가 제일 진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현재 이제 이거는 수입하려고 해도 없고 현지에서도 없어요. 아, 수입하려고 해도 없어요 얘는? 네, 품절이고 현지에도 없고요. 네. 이게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애들. 베트남 소속고 알모핑인데 아, 많으니까 더 이쁘다. 예. 네. 이것도 이제 메이노카쿠아랑 다르게 네. 얘도 맑긴 한데 네. 얘는 두 종류가 나와요. 어, 그래요? 핑크색하고 네.
약간 레인보우. 아. 네, 라이트 스타라고 하는데. 네. 패턴 있는 게 나와가지고. 어? 그러네요? 원래 이런 애들이 안 나오죠? 원래 안 나오죠. 보통 레이스 패턴이 몸에도. 네. 무늬가 스네이크 스킨 무늬가 들어가는데. 네. 얘는 알목형에서 나온 애라 바디가 깨끗하죠. 오. 핑크 레이스. 네, 네임을 바꾸고. 아. 보통 핑크 레이스라고 이제 수입이 많이 됐는데 다 옐로우 계통이고. 아. 오리지널. 바디도 엄청 신기한데요? 네. 패턴 구피 중에서는 얘가 되게 이쁘고 맞기는 했는데 거의 얼굴까지 다 차있네요. 예. 인도꺼예요. 인도꺼. 인도예요? 예. 인도 구피는 또 처음 보는데요? 예, 인도꺼라. 원래 수컷이. 네. 예, 제가 얘한테 받았을 때. 네. 새끼를 줬어요. 아, 새끼를 줬어요? 예. 새끼를 보내더라고요. 새끼를 푼 거예요. 아, 인도에서도 구피를 해요? 아, 인도 많죠. 많이 하죠. 오, 처음 듣네요. 예. 네. 인도권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인도권 별로고요? 네. 와, 이쁘다. 네. 사장님, 이 여왕은 사장님 만드신 거 아니죠? 여왕도 만들어주세요. 이 여왕도 사장님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축양장 만드셨고, 어항 만드신 네. 거예요? 두 명 빼고 오셨는데. 배우셨어요? 어항 만드는 거를? 아니, 처음에는 네. 몇 개 터졌죠. 아. 신청이 많이 있었죠. 그럼 지금 여기 건물도 만드신 거고, 네. 어항, 축양장 다 만드신 거네요? 네. 요쪽? 또 들어가면 이제 여기부터는 좀 도매 위주의 네, 어항들이네요? 도매 위주로. 아, 그래서 그런지 훨씬 수량이 많아 보이는데, 그죠? 어, 여기 되게 많네요? 네, 이게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요? 네. 알비노 실버 핑크죠. 아. 아, 이런 것도 도매로 이렇게. 네, 도매로. 아. 그래서 도매하면 EMB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아, 이쁜 개체들도 이렇게 네. 도매로 하는구나.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칸막이를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 칸막이 만든 거죠. 아, 누바망인가요? 이게 뭐예요? 누바망이 이제 특정 롤로 되어 있는 네. 망이에요. 아, 그거 자르신 거예요? 네, 잘라서. 온도계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온도 제어 장치인데, 네. 이게 이제 25도 되면 자동 히터가 돌게 해놨는데, 아. 이게 중국제다 보니까, 네. 이게 불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뺐어요. 빼고 그냥 온도 표시만 해놓게. 아, 불이 실제로 나시지 않았죠? 났어요. 불이 났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사무라이 건데. 사무라이요? 네. 알비노 오렌지 레이스 뭐 미라클 도사 해가지고. 미라클 도사? 네. 수입을 했었거든요. 네. 네. 도사는 좋아요. 근데. 네. 이거랑 몇 개를 사무라이한테 수입을 했는데. 네. 새끼가 이제 검은 눈이 나오고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섞어서 보는 다른 개체를. 아. 사기 맞은 거예요. 근데 얘는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브리더 이름이 사무라이예요? 네, 사무라이. 일본 사람인가요? 일본 사람 아니고 태국인데. 아. 아마 잠수 탔을 거예요. 잠수 탔다고요? 네. 사기 네. 치고 잠수 탄 거네요, 브리더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모든 어항에 안시 산란상이 다 있네요. 네, 안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끼 청소도 하고. 네. 수족관에 많이 찾으니까. 아. 도매용으로 많이 나와요. 아, 수족관에서 안시도 도매용으로? 네, 그렇죠. 어, 사장님, 근데 저 위에. 네, 저거 뭐예요? 물탱크. 이게 다 물탱크예요? 네. 아. 저 물은 어디서 들어와요, 그러면? 저 물은 이제 수돗물이요. 자동으로 아, 차죠. 저기 하루 동안 담가놨다가 골탑으로 차고. 네. 이제 에어레이션 되고. 네. 온도계가 들어있어가지고. 네. 히터가 가장 작동하기 때문에 하루 그냥. 네. 보통 이제 하루 안 잠겨놔도. 네. 에어레이션 하면 염소 다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0분만 해줘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에어레이션 해놓으면 염소 다 날아가서 아, 하루씩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에어레이션 해놓으면 되는구나. 네. 어, 엄청 크네요. 이거 몇 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에 1톤이 좀 넘어요. 하나에 1톤이 넘어요? 하루에 15톤을 환수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이쁜 개체들이 많으니까 수족관에서 다 찾으시는 건가 보네요. 제가 생각한 도매랑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요. 도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네, 이것도 이 정도급이 도매로 나가면. 그러니까요. 양호장에서 나오는 거랑. 다르죠, 다르죠. 네, 레벨이 다르죠. 와, 많다. 알비노 HB 파스텔. 파스텔. 파스텔.
아, 수화리예요. 수화리도 네, 있고 뭐 엄마도 있고. 이렇게 이뻐야 다 개인적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수화리 못 이뻐가지고. 그 모터 연결해서 다 빠져요? 이거는 자동이죠. 자동이에요? 네. 아 여기 높이 차로 나가는 거. 아 한번 저기 네, 생기니까. 한번 당겨놓으면. 아 이게 새끼인데 이게 로얄 팔로엘라. 예. 태어나게 생겼죠? 오 로얄 팔로엘라. 네. 재밌어요 얘네도. 이거 모스코 레드예요. 모스코 레드요? 네. 모스코 아. 레드인데 이게 아마 국내에는 없을 거예요. 국내에 없어요? 네. 왜요? 이 수입 자체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어? 근데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제 한쌍 받았는데 아 10쌍 더 시켰는데 안 오고 있어요. 한다 꽃이 끝쪽만 빨간 테두리가 가거든요. 엄청 이쁜 애들. 아 국내에는 지금 없는. 얘네가 이제 알모핑인데 얘네도 알모핑 하트테일이에요. 어? 무슨 테일이요? 하트테일. 하트테일? 꼬리가 하트 모양인데 어? 하트인 거 있다. 네. 선별해서 어차피 모양은 거의 다 하트예요. 북극곰이야? 네. 왜 북극곰이에요? 그 원래 브리더가 만든 이름이 북극곰이에요. 전체가 하얗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구피 이름이 북극곰이에요? 네, 북극곰인데 오팔. 오팔. 양호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얘네가. 예. 보통 2, 3개월이면 출하되는데 네. 얘네 3개월 포도 안 커. 킹크키티 와 많다. 킹크키티 엄청 많다. 이게 후대로 내려갈수록 갈색이 진해지더라고요. 아, 후대로 내려가서 진해져요? 네, 진해져요. 아, 핑크키티는 도매 아니죠? 도매하죠, 얘는. 이것도 도매예요? 네. 다 도매, 여기. 와, 보이네요. 네. 인재 새끼들. 인재도 되게 고가 아니에요? 인재, 고가죠, 인재는. 귀한 인재. 오, 이쁘다, 역시. 네. 완전 하품은. 오. 네, 상품. 이거는 HB 블루. HB 블루. 파타마 블루요? 실베인데 몸이 약간 푸른기가 있어요. 실버라고. 체리 브라운 있구나. 네. 아까 봤던. 네. 이거는 레이노크 알플. 어, 요거는 봤어요. 리드. 네, 와이드비치리그인데. 플라밍고. 네. 리본. 아. 코파. 알비노 모스코 핑크. 아. 이거는 알비노 미카리프 옐로. 알비노 미카리프 옐로우요? 네. 여기도 보이세요? 아. 화펜 노스켓. 코알로우인데. 네. 이 글레이셔 블루요? 네. 어. 블루그라스 디티리군요. 네. 아, 재팬 블루인데. 재팬 블루는 뭐예요? 재팬 블루테일이라고. 네. 그 일본에서 계량을 했나 보죠. 아, 이름이. 글라스 네. 벨리가 아니고. 네. 알비노 풀골든이죠. 아, 알비노 미드나이 블루. 어, 종류가 엄청 많네요. 네. 글라스 벨리인데. 네. 예로. 아, 그렇군요. 아, 베슈아. 레노의 TV 로즈. 블랙 로즈가 얘네 있는 거죠? 네. 아. 얘는 무늬고. 어, 블루 아이보리 리본이요? 네. 화이트인가요? 네, HB 파스텔. 아, 파스텔. 알비노 킹코브라. 네. 암컬신. 얘도 뭐 노란색 제품이잖아. 탄자니아 나이트요? 네. 와. 델타 애들도 있고. 네, 코랄 블루. 코랄 블루. 네, 코랄 블루인데, 알비노 HB 로즈인데요. 네. 그리고 이게 알비노 플래티넘 킬인데. 네. 이제 직접 지으신 거잖아요.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게 허가가 길어요. 아, 허가가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 전이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용도 변경하고. 아. 이제 대지로 바꿔야 건축 행위가 되거든요. 이제 뭐 컷세라고 하는데 그게 심해요. 컷세요? 네. 어. 시골 컷세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보통 저기 관 묻을 때에도 200관이면 되는데 전 600관을 묻었거든요. 일단 여기서 뭔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주위에서 반대가 심해요. 왜요? 그냥 심해요. 그냥 텄어요? 네. 그냥 농사지면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데 뭘 행위를 한다 그런 거는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거든요. 건물 짓는 데는 두 달밖에 안 걸렸는데 그게 한 1년 간 것 같아요. 허가나 허가 받고 막 중간에 막 여기 보면은 막 천정이랑 이런 거 지금 다 이게 일반인들은 못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못할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직접 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져놓고 건축허가 안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어, 왜 하셨어요? 저는 일단 원래 친구랑 사업을 하다가 네. 이제
크게 사업하다 배신 당했죠. 이게 좀 싫고 사기도 많이 맞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비농식으로 하자 하게 된 거죠. 오시니까 좋으세요? 좋죠. 네, 일단은 뭐 거의 매일 캠핑이고 일은 힘들어요. 일은 힘들고 네. 그래도 이제 재미는 있죠. 아, 거의 매일 캠핑이에요? 네, 그렇죠. 고기도 구워 먹고 오시고. 네, 여기도 뭐 상추 따서 뭐 밥만 먹어도 재밌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재미있지만 이제 어쨌든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장님은 이게 좀 수익이 많이 이제 네. 나고 있는 편이세요? 어때? 저는 이제 도매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도매로는 괜찮고. 수입은 제가 워낙에 보통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 된 날 며칠 내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서 죽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저는 제가 여왕에서 살아남을 때까지 케어를 해요. 그래서 가기 때문에 수입은 솔직히 뭐 돈이 뭐 진짜 본전치만 잘하는 거 아니면 좋죠. 고기를 드리면은 좋다고 계속 영업을 안 해도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다 못 대주고 기다리고 있죠. 딸려요. 아, 수족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거의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런. 그래서 한동을 더 짓는 건데. 아, 한동을 더 짓는 네, 일단 저는 이제 고퀄 제가 수입해서 남는 애들을 고퀄 고기들을 이제 구매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양어장에서 나온 것보다 좋기 때문에. 훨씬 좋아 보여요, 진짜. 네, 많이 기다리시죠. 아, 이거 또 한동 짓고 하시려면은 한참 또 그때는 이제 사람 떠서 하려고 사람 떠서 두번 다시 는 그죠 시간이 돈이고 네. 이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초고수잖아요 사장님 네. 지금 이렇게 많은 거를 잘 관리하시니까 조금 뭐 팁이라든가 이런 뭔가 알려주실 만한 거 혹시 있으세요? 여과 시스템 이제 일단 스펀지는 기본적으로 보통 외부 걸기는 그분들 외부 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펀지를 뭐 벽면 붙이는 거 예. 그런 거 뭐 조그만 거 하나 놓고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네. 최소한 여가는 과하게 안진뱅이 저는 보면 저기 다 2단으로 쌌잖아요. 아 저거 합치신 네, 거예요? 합치고 위에가 다 저기 상면이에요. 아 그러네 위에 네, 뭔가 다 상면. 아 위에 다 상면 여각이에 네. 밑에는 여각이 합친 거. 오. 안에 추가한 시설도 다 상면이에요. 제가 봤을 때 환수를 잘못하거나 예. 온도가 낮은 찬물이 들어간다거나 예. 제 환수 부분이 제일 커요. 보통 온도만 맞으면 앵간에서 안 죽거든요. 고기가 환수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pH도 중요해요. pH가 6.5에서 7.5 사이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애들이 데미지 있고 아 pH도 중요해요? pH도 중요해요. pH가 고기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낮은 pH에서는 잘 안 돼요.